선전에 에너지 넘치는 소식을 전합니다. 서브 나우! 안녕하세요, 사우 여러분. 정은지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청색을 의미하는 갑과 용을 뜻하는 진이 만난 갑진년으로 60년 만에 돌아온 해인데요. 용은 12지의 다섯 번째로 유일하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죠.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용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는데요. 특히 청룡은 하늘의 사신 중 하나이자 수호신으로 여기며 힘, 권력, 행운 등의 좋은 기운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또한 청룡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용맹스러운 상상의 동물인데요. 푸른 용의 기운이 넘치는 해를 맞아 서브나우를 통해서 청룡처럼 밝고 활기찬 소식들을 올해도 다양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4년 첫 서브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회사는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새해 근무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 바로 시무식인데요. 시무식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자는 취지로 일종의 단합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의 시무식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지난 1월 2일 본사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 행사. 이날 시무식은 용기와 희망의 표상인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밝은 노래로 구성한 식전 콘서트로 시작이 됐는데요. 기념 영상 시청, 타임캡슐 개봉, CEO 신년사 등이 진행되면서 행사장은 새해를 맞이하는 직원들의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히 박경덕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속적 도전과 열정으로 명실상부한 전력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함을 당부하면서 202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경영 방침을 밝혔는데요. 첫째, 성과 추구를 위한 안전의 대전제화. 둘째, 핵심 현안 해결 및 최적의 에너지 전환 이행. 셋째, 3년 연속 흑자 달성. 넷째, 효율과 성과 중심의 기업 문화 정착. 다섯째, 상생 기업의 리더십 발휘라는 지향점을 담았습니다. 올해 시무식은 본사 경영진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합동으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덕담을 건네는 신년 아래 이벤트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서부발전 가족 모두가 청룡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회사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군 중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하면 떠오르는 위인이 있죠.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공직자의 덕목은 청렴이라고 했는데요.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청렴. 우리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 노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종합청렴도는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평가와 청렴노력도 평가의 합산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매기는데요. 우리 회사는 종합청렴도 2등급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점도 기쁘지만 더욱 대단한 건 청렴 체감도 평가에서 발전공기업 5개사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것이죠. 매주 경영현안회의에서 과거의 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반부패 제도를 개선할 실행 전략을 다듬어 나간 우리 회사. 이렇게 구성원들이 단합을 이뤄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한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시나요? 아니죠.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1등급에 오르기 위해 올해는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회사가 안전 품질 역량이 우수한 협력 기업을 독려하는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월드 슐츠 회장은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직원들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타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경쟁력이자 회사의 얼굴입니다. 쉘츠 회장은 항상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도 발전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과 협력 기업에게 감사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전 품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수 기업, 우수 근로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는 2023년 안전 품질 상생 페스티벌.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발전소 상주 협력사의 안전 품질 역량을 평가해 포상함으로써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는데요. 먼저 안전 분야에서는 상주 협력기업 23개사에 대한 WP 안전등급제 심사 결과를 토대로 금화 PSC 태안사업소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품질 분야 역시 경상정비 협력기업 13개사에 대한 품질 수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금화 PSC 태안사업소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했죠. 자, 최우수상 외에도 우수상과 장려상을 차지한 우수기업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안전능력을 끌어올려서 사고 없는 서부 발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다이어트, 금연, 부자되기? 우리는 새해가 되면 습관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죠. 새해 다짐을 세우지만 매번 실패하는 이유, 대체 왜 때문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새해 다짐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심을 너무 많이 세웠거나 너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 것인데요. 이렇게 과한 목표를 설정하는 증상을 잘못된 희망 증후군이라고 하네요. 잘못된 희망 증후군은 오히려 자존감을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이쯤에서 새해 다짐을 다시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화분아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